자, 여러분 또 시작해 보죠. 이 시간에는 282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부터 보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하게 한 시행자는 사업 비용을 준비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공으로서 바로 이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뭐 한국토지공사, 공공단체 이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이렇게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 토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 이 안에 토지 면적 소유할 필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려고 한 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다 그럴 때는 이런 통서 필요 없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그 밑에 다 써놨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도 틀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도배해야 된다 그래도 틀립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로 2번 이 시행자가 바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식의 인가의 경우는 인가권자가 그 국토교통부장 아닐 수 있고 시도사, 디도시 아닐 수가 있겠는데 인가 낼 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이거. 기히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기히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 가능하다. 이 조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국주공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 정도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 284페이지 5번이 나 있죠. 이 시행자들 이 실식에 고시가 떨어졌다. 실식에 고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인정되어서 그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죠. 이때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의 자격이 있으면 실식의 고시에 의해서 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걸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배우는 공치법을 중요하죠. 이 법에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실식에 고시하여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실식에 고시하였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것.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에는 특례가 있는데 공치법은 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 좀 체크해 두시고 284페이지 5번의 내용으로서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꼭 좀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285페이지 6번 이 6번이 올해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가로 1번부터 4번까지를 잘 봐두세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공원 조성사업이겠다라고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딱 결정고시 났습니다. 무슨 격으로? 도시군단위로.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시행자라는 자가 등장해서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년이 이렇게 지났다 합시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식 인가를 받아갔습니다. 실식에 인가 고시를 받아가면 아까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그랬죠? 수용권. 그래, 이렇게 수용권이 발동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그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에 들어가려면 보상채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 보상 금액에 대하여 협상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토지청에다가 재해결을 신청합니다. 그때 재해결 신청 기간을요, 법에서 이때까지 해줘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식에 고시 받아왔던 거 실효토록 하겠다. 그래서 수용권 박탈하고 사업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시행자가 10년 지나고 나서 사업하겠다라고 실식 인가를 받아왔다. 그런 경우를 장기 미입행 도시군객시설사업 신고를 한대요. 그런 친구들 실식에 고시받고 나서 재결 신청은 5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에 하지 않으면 5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실시계획은 실효토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가 말이죠. 이 시행자란 자가 이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소자 3분의 이상의 소유자한테 사용권이라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바로 7년의 기간을 줍니다. 7년 이내 하지 않으면 또 실시계획 7년이 됐나 다음날 실효토로 하죠. 그런데 시행자가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모두에 대한 전부 이 안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든가 사용권을 다 확보했다면 바로 재결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자, 이 실시계획이 실효됐던 시점이요. 실효됐던 시점이 저 도시 군객 시설로서 이걸 결정고시하고 나서 20년 이전에 실효될 수가 있고요. 20년 이후에 실효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20년이 되기 전에 저 실시 계획이 실효됐다. 그러면 이 도시 군객 시설정은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효가 되고요. 만약 이 실시 계획 실효 시점이 20년 지나고 나서 실효됐다면 그 도시 군객 시설정의 실효 시점은 그 실시 계획이 실효됐던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7번. 이런 장기 미입행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20년 지나까지 멍 때리고 사업을 하려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도시군객 시설결정은 효를 기대해서 부지에서 풀린다. 작년에는 그게 한번 나왔죠. 8번 이 도시군객 시설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286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가 보호규정이죠. 이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 그 부지 안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도록 출입과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보상을 해줬죠. 그 손실보상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사업 대상적이 크다. 그러면 1사업, 2사업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거. 3번. 이 시행자는 이 관공서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계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발급받고자 할 때는 무료로 다 열람과 등촌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그 권리자들한테 발송할 때 직접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직접 송달이 결렬되었다면 그 사유 서명에서 법원에다가 간접 송달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공시 송달을 행정청이 안장 하고자 할 때는 그 자기를 시행자로 투입해서 인가 고시되었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에 고시했으면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할 수 있죠. 다만 도시 군객실에 인접한 것은 수용 안 되고 일시상만 가능하다. 6번 이 도시 군객 시설로서 도시 군가를 결정고시 시 이 안에 국가 땅이 있었다. 국유지 지자체 소유 땅이 공유가 있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이 도시 군가로 공업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어요. 왜? 시행자 또 사들인 번거로우니까 시행자를 보호해서 그렇다는 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 양도했다면
그런 처분행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실속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해가지고 이 국가 거 지자체 거 새로운 것들이 탄생돼서 이걸 매각하게 된다, 임대하게 될 때는 그 경쟁 입찰 이걸로 하지 않고 이 사업자 수용됐던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그 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요. 그 자가 거부하면 다른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토지하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0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 바로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죠. 그 비용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한 비용으로서 조사 측량비 그리고 설계비 그리고 관리비는 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지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행정청에 하면 행정청에 하는 시행자 사업비용 부담하고 국가는 국가 예산 가지고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2번 지자체에게 비용을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시킨다.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가로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일부에 따라서 전부는 안 되고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일단 행정안전부장하고 국장은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시도사는 그쪽 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은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함에 따른다. 시장 군수도 일단 그쪽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협의하려 하면 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같은 도면은 도의사가 결정함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하면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함에 따른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 200 그리고요. 이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도 그걸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가로 3번 보면 이 국가하고 지자체가 도시군객 시설사업을 해줄 수 있는 보조융자 한도가 하나 있죠.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사업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때 사업비용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고 그랬죠.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시행자 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얼마까지 지원은 보조 가능하냐? 3분의 1까지만. 자, 그리고 공공시설을 기소해 놔야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썼는데 도로가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것 대신에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개설했다. 그럼으로써 용도 폐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용도 폐지된 부분. 이것 이렇게 공공설 중 새로 설치한 것. 사업하면 새로 설치했던 진입도로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줍니다. 도로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주고요. 새것은 새것. 그리고 용도 폐지된 종래것 있죠. 종래것은 이 새걸 설치 제거했던 자가 행정청이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귀속시켜주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걸 설치 제공했다면 이 자는 새걸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 1억이다 하면 종래 용대표에는 3억이다 하면 3억 다 주는 거 아니에요. 1억의 상당한 비용을 보내서 이 자에게 그 종래 용대표인 것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차이점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일정을 경건화 했죠.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은 특광 특특시장수 자기 지방에게 매년 정계 임시에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정례 열 때 지방에 그 현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현황 보고는 국장이 결정한 빼고요. 지자체장이 결정한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에서는 해제를 공고할 수 있죠. 해제 공고 서면은 90일 내에 보내죠. 이때 문제는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공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자기들이 그냥 더 이상 이걸 사발 필요가 없다. 그러면 1년에 스스로 해제 일정에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팔도 돼 있는 시에 군의 시장, 군수가 시의회에다가 군수가 군의회에다가 현안보고 올렸어요. 그랬더만 의회에서 확실히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공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사님이 결정했던 겁니다. 도사가 결정했던 것은 도사만이 해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과 군수는 지방으로부터 해제 공고 서면을 받으면 바로 도사님한테 해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도사한테 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하는 거 아니라는 것. 이 정도를 주의하면 끝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별표 있어요. 디귿에. 디귿을 꼭 체크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알아볼 것은 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결정하려면 미리 계획을 위반하죠. 위반권자가 있고요. 결정권자가 있죠. 이렇게 결정하셔놓고 10년 지나까지 사발하지 않고 실효시까지 20년 되면 실효된다고 했지 사발하지 않고 그러면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계획 없는 부지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해제를 위한 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해제란 도시군계획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또 해제를 위한 심사 좀 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이 토지소에게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1차로 위반권자에게 합니다. 위반권자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오케도를 해줘요. 오케했으면 6개월에 이행 조치하고요. 노하면 이 토지소에는 결정권자한테 다시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이견을 답을 줍니다. 오케도. 만약 노하면 국토교통부한테 마지막에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91페이지 13번 나와있죠. 이 13번은 장기 미평 도시 군객시설 부지 매수총인데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되죠. 이렇게 도시 군객시설로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하지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만 매수총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장기 미평 도시 군객시설의 부지에 대한 매수총으로 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한정해서 매수총으로 인정합니다.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때문에 그것도 포함. 정차물인 감남 변화에 따른 그것도 포함해서 매수총할 수 있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전이라든가 탑 이마에 건축물 정차물 때문에 그건 매수총 못한다.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한정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을 때만 매수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나야 매수총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도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일 때. 실식의 인가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매수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총은 도시군계획시설 일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까지 사발을 하지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때만 매수총과 가능하다. 이건 기본이죠. 매수총은 누구한테 하냐? 관할 특광특특시장소한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지방자산체장한테 하게 됐다면 그 지방자산체장은 바로 사야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매수부를 6개월 만에 결정해서 6개월 이내 결정해서 알려주죠. 만약 사겠다라고 통보하게 되면 2년에 매수해야 되죠. 이때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토지소유자한테 매수했던 토지사한테 토지소유자한테 매수하죠.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다시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매수청을 받았던 매수물자였다. 그러면 6개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고 만약 사기로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만약 매수하지 않고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그때는 허가 신청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네 가지 할 수 있다. 3층이 아닌 단독, 3층 1종 근생, 3층 2종 근생. 다만 안 맛있어 노련성 단란주 좀 다중생활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죠. 만약 이 매수를 하게 될 때 매수 가격은 공치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무제할 때 한해서는 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주도 되고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죠. 이때 도시군객시설채권은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해서만 발행이 가능한데 이 도시군객시설채권은 바로 토지소자 원하면 원한 만큼 줘도 되지만 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죠.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 또는 그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했다 매수금이 또는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에 한정해서만 강제로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해도 할 말 없다.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지요. 그리고 이 도시군객시설채권은 상환기가 중요한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특광특득 시군 후 조례로 정한다. 구청기관은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 만약 법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료로 결정 나 있었다 이미 이렇게 이미 시행자가 결정 나 있었다든가 설치해야 할 의무자 관리할 의무자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의무자한테 설치 관리 문제가 섰다면 설치 문제한테 매수를 하죠. 이때 매수 신청을 받았던 뭐 한국 토지 종사가 있다. 이런 자들은 6개월 이내에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관할 특광 특특 시장소에게도 그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지목이 된 토지소에게 매수청을 했던 토지소에게도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역시 그 친구도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만약 매수하지 않고 결정 통보 2년에 지나가지 매수하지 않으면 허가 받아서 아까 네 가지 할 수 있다.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소는 이때 이 한국토지주동사 즉 특광특특시장소인 지방자산체가 아닌 자가 도시군객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 시 매수무자가 됐다. 그럴 때는 도시군객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적으로 줄 수는 없고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객시설 신청고 시해놓고 몇십 년 시작을 사봐지면 실현된다? 20년. 20년이 된 날 다음 날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292페이지까지 좀 봐주시고 293페이지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죠.